11월 12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위해 의정부시 밀락지역 임대아파트 단지의 봉사단이 야심차게 나섰습니다. 밀락 사랑나눔 봉사단은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해당 권역의 봉사단체들과 연합하여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먹거리 나눔과 어린이들을 위한 붕어빵과 호두과자 굽기 체험회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의정부에서 2020년 주민제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비대면 공동체 활동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주민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가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가 정말 행복 특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가을 날이지만 쌀쌀했던 날씨에도 놀이터로 모여드는 어린이들의 모습에는 코로나의 우울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봉사단이 준비한 이번 행사의 꽃은 역시 호두과자, 붕어빵 굽기 체험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붕어빵 굽기 체험을 기다리며 구워진 따끈따끈한 빵을 받아들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밀락 사랑 나눔 봉사단은 단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층 간 소음 갈등, 실내 흡연으로 인한 갈등 등 주민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울림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단지를 만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협업하는 다양한 봉사단을 유치해 나눔으로 더 행복한 어르신, 더 행복한 어린이들의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은선입니다. 지난 6일부터 여수 진남 문예회관에서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여수 여성 미술 작가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11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그림으로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여성 특유의 섬세한 영감으로 채색한 90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여수 진남 문예회관 제1, 제2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은 지역 작가 33명이 참여해 여성 화가들만의 독특하고 부드러운 터치로 꽃과 풍경, 추상, 텔리, 도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담아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상황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만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감성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90여 점의 작품으로 이번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관람하시고 작품을 통해서 잠시나마 숨을 고르시고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전시회에 참여한 여성 작가들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시민들 가까이에서 찾아가는 미술관을 여는 등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하면서 작품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섬세한 손길로 저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담아낸 이번 작품들은 지친 마음을 휴식과 감성으로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